어랄라? 이건 내가 제일 좋아했던 청바지잖아. 한번 오랜만에 입어볼까? 헐, 엄마의 그 짜글짜글 옹겹살 뱃살로는 절대 못 입을걸요. 무슨 소리야? 지금도 거뜬히 입을 수 있어. 예전에 편하게 입던 건데 뭐. 청바지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도망쳐. 엄마를 얼마나 뚱뚱하게 보는 거야. 자, 잘 봐. 엄마는 지금도 늘씬해가지고 잘 들어간다고. 그렇게 불쌍한 바지는 갈기갈기 찢겨 가버렸구나. 어라? 이거 예전에 그냥 입던 건데. 아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진짜 살이라도 찐 건가? 네. 아, 개운하다. 내려갔다가 다시. 이 체중계에 고장이 났나? 말도 안 돼. 앞자리가 바뀌었잖아.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나 살이 불었다고? 아유, 시원하다. 여보, 나 체중 좀 재려고 하는데 집에 있는 체중계가 고장 났나 봐. 아빠, 그거 엄마가 아까 올라가서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고장 난 거예요. 뭐?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맞는 거 같대. 여보, 이제 벌써 봄인데 곧 다가올 여름을 위해서 살 빼보는 건 어때? 뭐야? 당신이 봐도 내가 살쪄 보여요? 아이, 그런 건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 한번 빼보라는 거지. 건강을 위해서 건강. 콜콜콜콜. 그래. 벌써 봄이구나. 몇 개월 뒤면 여름이니까 이 잡지처럼 내 비키니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했어. 난 성공할 테야. 다이어트 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돼.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물 좀. 돼지고기가 이렇게 많네. 아까운 돼지고기들 이것만 다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겠다. 헐. 얘들아, 아침밥 먹어. 여보, 오늘 메뉴가 왜 이렇게 다 풀이야? 뭐야? 엄마, 제가 염소인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오늘부터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단다. 네? 엄마 하루 전에도 다이어트 한다고 하더니 새벽 2시에 돼지고기 3인분 먹고 포기하셨잖아요. 이번은 달라, 리아야. 자, 이번엔 여길 보렴. 이 아가씨처럼 나도 아주 몸매 좋고 건강한 미인이 될 거야. 여기 헬스장 이용권 1년치만 주세요. 역시 운동을 하니까 기분이 좋은 걸? 미호 엄마! 미호 엄마 집에 있어? 미호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어제 여행 갔다가 사온 수제 초콜릿 케이크야. 이거 한번 먹어볼래? 수제 초콜릿 케이크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수제 초콜릿 케이크? 맛있다. 여보, 그걸 먹으면 다이어트가 아니지. 아이, 괜찮아. 내일부터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됐지. 하여튼간 엄마는 먹을 거라면 사족을 못 쓰는구만. 그래도 엄마가 먹으니까 다행이야. 엄마는 배고프면 엄청 사나워지잖아. 얘들아, 엄마가 오늘까지만 딱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할 거야.
내일부터 내가 먹으려고 하면 진짜 옆에서 꼭 말려. 꼭! 알았지? 아. 그러니까 오늘은 먹어도 돼. 구독. 어우 무거워.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오 됐다. 아 역시 헬스장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렇게 런닝머신을 사서 집에서 운동하는 게 최고일 거야. 후후후 역시 집에서 운동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걸. 체지방이 빠지고 있는 것 같아. 잠시 후. 빨래를 여기다가 널고. 역시 집에서 운동하는 건 별로야. 집중도 안 되고 말이야. 이래선 다이어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겠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다이어트에는 식단이지. 먹는 것만 잘 관리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그래, 오늘부터는 저염식 다이어트를 해보는 거야. 먹고 싶은 걸 먹으면서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유기농 음식만 먹는 거지. 아, 배불러. 빵 먹을 사람. 저염! 배불러. 더 이상 못 먹겠다. 네 밥까지 더 먹을 사람. 저염! 냉장고에 도넛이가 엄청 많이 남았네. 도넛이 먹을 사람! 저염! 에? 엄마! 아니 그거는 어? 저염식 다이어트가 아니라고요. 무슨 소리야? 누가 봐도 저염식 다이어트인데. 엄마가 점점 미쳐가고 있어. 저염! 이겸은 엄마가 무서워졌어. 아 여보, 다이어트 하려면은 어쩔 수 없어. 어? 저 뒤에 있는 모델처럼 되기로 했잖아. 얘들아, 오늘은 엄마 빼고 외식하기로 했잖아. 자, 외식하러 나가볼까? 뭐? 그래, 여보. 애들이랑 다녀와. 난 다이어트 중이잖아. 당연하지. 자, 애들아 빨리 일어나서 가자. 요루루 빨리 가자. 그래도 혼자 좀 두고 가기 좀 그런가? 아 여보, 그럼 갈래? 안 가. 난 집에 있는 당근 먹으면 돼. 당근, 당근 먹어. 그래, 이거 미친 짓이야. 여보, 나도 따라갈래. 아예 다이어트 하기로 했잖아. 나도 데려가, 나도. 알았어. 맛있게 먹어. 맛있겠대. 여기 맛있다, 여보. 아, 맛있다.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다. 아까 엄마가 어제 먹으려고 하면 말리라고 했잖아요.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좀 어떻게 해봐요. 여보 이거 어제 조금만 먹기로 했잖아. 여기 맛있잖아요.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이 좋은데. 아니 그만 먹으라고. 말리지 말라고. 아니 이 사람이 먹을 때 개도 건드리는 거 아니라고. 아니 돼지야,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어제 말려달라며. 모델처럼 되기로 했잖아. 맛있으면 역할을 위해. 놀면지. 놀이성의 그늘 놓쳐버렸어. 내일은 반드시 다이어트 할 거야. 여보 힘내. 그래, 오늘부터는 다이어트를 시작해보는 거야. 그렇다. 담요 말에는 모순이 있었다. 다음 날이든 일주일이 지나든 항상 오늘이기 때문이었다. 오늘은 반드시 다이어트 시작한다. 여보 뭐해? 오늘 같이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 엄마 빨리 와요. 엄마 빨리 와. 이게
얼마 만에 워터파크야. 뭐? 나 아직 다이어트 시작도 안 했는데 여름이라고? 땡땡이 같은 세상!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